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역사 과목 분석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세계사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총평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떠셨어요? 일단 선생님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평가원 시험은 평가원이다. 평가원 시험답게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선생님의 커리큘럼과 이 강의와 수업의 내용을 벗어난 문항이 한 문항도 출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별 아주 잘할 수 있는 문항들, 좋은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사부터 먼저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2024학년도 수능보다는 다소 어려운 난이도였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이유는 2024학년도 수능이 사실 쉬웠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난이도로 좀 재조정이 되었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수능에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치르고 수능을 치르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짹짹이들은 6월 평가원이 쉬웠으면 수능도 쉬울 거야. 9월 평가원 어려웠으면 수능도 어려울 거야. 이런 식으로 6평과 9평의 난이도를 이 수능이랑 같이 가져가는, 생각을 같이 가져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버리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에서 6평이랑 9평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반면에 수능 자체는 또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 쉽게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6월 평가원 세계사, 6월 평가원 동아시아사가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수능에서 그대로 똑같이 어렵게 나온다? 이거는 보장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난도를 예측하기보다는 6평이랑 9평에서는 평가원의 경향성,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1등급 커트라인은 6월 평가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48점 정도 생각해 볼수 있지만 실제 수능에서 나왔으면 50점 커트라인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출제 분석 포인트 첫 번째, 지역별로 나눠서 문항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보면 4대 문명은 한 문항이 나왔고요. 사실 지역으로만 나누게 되면 서아시아사에서 출제가 된 거지. 중국사에서 4.5문항, 서양사에서 8.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 0.5문항은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번에 세계사가 전반적으로 트렌디하게 출제가 된게 지역통합형 문항이었어요. 중국사랑 서양사 묻고 서양사에서 힌트 주고 서아시아사 문제를 주고 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게 딱 중국사랑 서양사의 지역통합형 문항이 한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양쪽으로 찢어 놓은 거예요. 서양사 같은 경우에 8.5문항, 서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4문항,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지. 사실상 4대 문명도 서아시아사 파트에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서아시아사 파트에서만 5문항, 중국사보다도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인도사 같은 경우에 한 문항, 그리고 일본사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돼서 각국사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문항으로 봤을 때 7문항이나 출제가 됐고요. 그중에서도 서아시아사의 출제 비중이 컸어요. 그래서 서아시아사 파트 여전히 계속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중요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인도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한 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인도사는 많으면 3문항, 그리고 적으면 한 문항이 출제가 될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인도사 문항도 만만치 않았죠. 전근대사 파트에서도 인도사에서 좀 어렵게 낼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포인트 잡아서 볼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고난도 문항으로 분석해 볼 만한 의미가 있는, 주목해 볼 만한 문항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대략적으로 한 8문항 정도가 됩니다.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었던 문항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형 문항이었어요. 지역 통합형 문항을 주로 해서 이제 어렵게 문항들이 출제가 됐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연표 공부를 등한시했던 친구들에게 뭔가 위기의 경고종을 울려줬을 만한 문항이 19번 문항이었어요. 연표해석형 문항, 연표를 반드시 연도까지 알아야 되는 문항도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6월 평가원 해설에서는 좋은 문항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공부의 포인트를 잡아주기 위해서 좀더 정확히 포인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번 해줄게요. 2번 문항,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관련된 내용인데 사료 해석은 기본으로 깔고 지역통합형으로 우리가 문항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관련된 내용을 주고 서양사랑 관련된 힌트를 주고 이 알렉산드로스랑 관련된 전쟁을 치렀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서아시아사 파트랑 관련된 문제를 엮어서 내서 지역통합형 문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이런 문제가 진짜 어려워라고 하는 친구들이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 연표특강을 들으면 당연히 좋겠죠. 연표특강의 1강에서 선생님이 다루는 내용이 동서양 지역통합형 문항이에요. 동양의 이런 왕조였을 때 서아시아사에는 그리고
서양에는 어떤 왕조가 있었는지 이런 대략적인 흐름들을 파악해 볼수 있는 내용 연표특강에서 잡으시면 아주 쉽게 풀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자, 두 번째, 6번 문항 이거 어렵게 느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나라 멸망부터 5대 19 시기까지의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라고 하는 문항인데 표면적으로만 봤을 땐 연표형 문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례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어렵게 들었던 친구들, 어렵게 느꼈던 친구들은 어떤 게 어려웠을 거냐면 기본 개념 강의와 교재에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꼼꼼하게 복습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들의 기본 개념 강의 연표에 대한 내용만 소화를 충분히 하기만 한다면 수능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을 문항입니다. 자, 개념 교재 120페이지를 보면은 중국 5대 최초의 왕조인 후량을 건국한 인물 주전충인데 이게 어떤 거야? 후량을 세운 태조의 이름 주전충과 관련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라고 하는 문항이었어요. 우리가 사료에서 황소의 반란군이 있는데 황소의 난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 기본 개념에서 충분히 다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낯설고 내가 처음 본다 라고 착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념 강의랑 연표 강의 문제풀이까지 충분히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너무 쉽게 다른 친구도 어렵게 느꼈을지 모르는 문항도 여러분들은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9번 문항 서아시아 지역 파트에서 나왔고 얘도 사료 해석을 기반으로 시대통합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얘는 선생님이 조금 할 말이 많은데 봐봐 여러분, 가나 왕조를 묶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에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 가나 왕조를 묶어서 물어봤는데 지역통합은 아니게 같은 서아시아 지역에서 물어봤던 거지. 그래서 시대통합형으로 물어서 선생님이 묶어서 이거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가라고 하는 왕조 같은 경우에는 한과 로마 제국 사이 위치해서 동서교역으로 번영을 누렸 선생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어. 안식국이라고 하는 포인트까지. 왜냐하면 이 동서양을 중개하는 무역 자체는 서아시아 지역에선 굉장히 흔한 일이다. 그래서 파르티아랑 사산왕조 페르시아 어느 한 왕조라고 여러분들이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한 나라랑 로마 제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하면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연표적 관점에서. 한 나라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파르티아만 있었거든요. 자, 이 표현들 중요하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가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거고 연표 특강에 대한 내용은 단순하게 이 연표를 요 그래프에서 골라라라고 하는 문항을 풀게만 적합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료를 해석할 때도 연표적인 내용들이 양분이 될 수 있거든. 사료를 해석해내는 여기에 보면은 3세기 초에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연표 특강에서 들어갔던 내용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도록 출제가 됐습니다. 자, 시대통합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사료 해석을 기반으로 연표특강의 내용까지 조금 소화가 되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12번 문항, 술레이만 대제랑 관련된, 술레이만 1세랑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 문항을 꼽았던 이유는 오스만 제국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전근대사 파트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 인물 문제로 나오면 3명의 인물이 나올 수가 있다. 자, 메메테 2세, 셀림 1세, 술레이만 1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인물, 단독 인물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각각 구분해 두라고 했었죠. 이 문항을 어렵게 느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 오스만 제국 전근대사를 통으로 그냥 기억한 친구들. 아, 자료를 봤을 때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는 알지만 밑줄 친 술탄이 정확히 메메테 2세인지 셀림 1세인지 술레이만 1세인지까지는 몰랐던 친구들은 어려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내용들을 보면 술레이만 1세랑 관련해서 빈포이랑 관련된 내용들이 개념강의 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교재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고 그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내가 개념 강의의 내용이 아직 정확히 소화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도 그냥 오스만 제국으로 놓고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선택지에서 모두 다 메메트 2세랑 이 셀림 1세랑 관련된 선택지까지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이런 거를 보고 선생님이 평가하는 평가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공부하면 역사 문제의 특징이 그거잖아. 완벽하게 만점을 받을 수가 있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항들, 그런 문항들이 아주 잘 골고루 포진돼서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 13번 제국주의 문항과 관련해서 사료 해석형인과 동시에 지역통합형 문항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항이었는데 가나 국가를 물어봤어.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를 물어봤으니까 지역통합형인데 사료 해석을 통해서 가나 국가를 구분해 낼 수 있는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정세였는데 이것도 선생님 이거 정답 뭐예요? 선생님 저 이거 진짜 손도 못 댔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당황을 했던 거지.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었던 내용이었었잖아. 예를 봤더니 덴마크 공격하고 네덜란드 벨기에 공격하고 가를 침공해서 수도 함락시키고 패팅 장군을 수반호라는 정부를 세웠다. 선생님이 2025학년도 대비 개념 완성 교재에 새롭게 추가했던 내용이 바로 패팅을
수반으로 한 비시괴뢰 정부였어요. 패탱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번에 처음 들어갔거든. 독일 같은 경우에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침략한 내용 사례 그대로 나와 있고 파리를 침략하고 비시괴뢰 정부 패탱을 수반으로 하는 정보를 수립한 내용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얘도 어떻다는 거야? 많은 친구들이 되게 어렵다고 느꼈던 문항이었지만 선생님 기본 개념 강의에서 선생님이 충분히 강조했던 내용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잡으면 될 것 같아. 세계사 시험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강의만 잘 들으면 정말 충분히 술술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꼭 집어주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 게 가나 국가가 영국이랑 청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 포인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본초 강목이었어.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문제를 푸는 잘못된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있죠. 초반에 공부를 할 때 성적을 올릴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 키워드로 막 기억해서 그걸로 막 문제를 푸는 건데 그 문항은 수능에 그 방법은 수능 문항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왜냐면 키워드를 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사실 어떤 걸로 헷갈리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매력적인 오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키워드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해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초 강목이 첫 번째 낚시였고 본질적으로 사료를 해석을 하면은 이 아편전쟁과 관련된 배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국과 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 선지 해석을 적어놨잖아. 선지 해석이 되게 중요했어. 왜냐면 자 청나라가 이 하나의 이 국가 중에 한 나라로 나왔는데 선택지를 보면은 중국의 여러 국가 왕조 내에서도 청왕조랑 중화민국을 구분하는 선택지가 나왔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맞지만 중화민국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본 적이 없는데 세계사의 이 중국사에서도 근현대사 파트에서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물어봤다. 그런 평가원이 주는 메시지는 이 정도까지 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17번 문항 인도사 첫 번째 문항이었고 마지막 문항이었는데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잖아. 자, 이것도 기본 개념만 알면 잘 풀 수 있었던 문항이었는데 인도사 너무 어려웠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인도사랑 서아시아 서파트에서 전근대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쉽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이 있거든. 근데 인도사 문제에서도 전근대사 파트에서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어렵게 낼 수 있어? 특별한 뭐 사료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역사에서 측정하는 건 뭐다? 성실성이다. 기본 개념 강의를 얼마나 성실하게 습득을 했는가, 연표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학습했는가 라고 하는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료 해석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리 아바타랑 관련된 내용인데 그리고 에프타르 침입까지 키워드가 나왔죠. 굽타왕조랑 관련해서 아리 아바타를 근거로 주고 결정적인 근거로 주고서 문제를 풀게 한 건 이번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예요. 선생님 기본 개념 강의에서 아리 아바타랑 관련된 내용들 에프타르 침입으로 약화되는 내용들 다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고 다시 말하면 기본 개념 강의랑 교재랑 관련된 내용이 충분하게 숙지가 되어 있으면 이 또한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번 문항 연표 특강 세계사에서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연표 문제 많이 안 나오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에게 딱 정신을 차리게끔 해주는 문항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샤를 10세의 제위식이랑 관련해서 연표 해석형 전형적인 연도까지 알아야 되는 문항들로 출제가 되었고요. 해당 내용들 선생님 연표 특강의 연도를 벗어나는 문항은 단 한 문항도 출제가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연표 특강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고 여러분들 연표 교재 가지고 다니면서 선생님이 자주자주 인출하는 연습하라고 했었잖아. 그 교재에도 그대로 실려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주목해볼 선지도 있어요. 주목해볼 선지가 14번 문항의 2번 선택지 문항 자체는 쉬었는데 2번 선택지에 알자스 로렌 지방이 병합되었다. 쉽게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거든. 선생님이 세계사에서 지역으로 봤을 때 3대장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슐레지엔, 플랑드르 그리고 알자스 로렌 지방과 관련된 내용들 우리 기본 개념 강의에서 정리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화박스에서 알자스 로렌 지방 역사를 다뤘었잖아. 이런 문항들이 만약에 단독 문항으로 출제가 된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계사랑 관련된 내용들 보고 동아시아사 들어가 볼게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분석을 해봤을 때 세계사보다는 동아시아사를 어렵게 느꼈던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 선생님 동아시아사 풀 때
시간이 되게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왜 들었을까? 한문왕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넘어가는 문항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실제로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내가 동아시아서 문제 풀면서 딴 때랑 다르게 왜 이거 5분컷 아니지? 왜 이렇게 역사 문제인데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 사료 해석을 기반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술술술술 넘어가는 문제보다는 중중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많이 깔려 있는 문항이어서 시간이 실제로 는안 부족했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만큼 약간의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24학년도 수능보다 어려웠고요. 기본적으로 고난도 사료 해석을 깔고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연표 문항까지 다섯 문항 이상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감 난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1등급 커트라인 47점에서 48점을 예상을 합니다. 출제 분석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광펜으로 표시한 문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 10문항 이상 정도가 좀 신선하다, 주목해 볼 만하다,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잡아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문항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2번 문항, 백강전투 시기랑 관련해서 물어본 문항이었고, 연표 해석을 물어본 문항이었기 때문에 연표 특강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10분 활용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4번. 요거 진짜 많이 틀렸더라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사료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선생님이 굉장히 독특하게 선생님이 동아시아사 개념 완성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동아시아사의 내용을 완전히 해체를 해가지고 각국사라고 하는 파트를 만들었잖아. 각국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 암기로 중국, 한국, 일본 뭐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로는 문제를 볼때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사료 해석이 본질적으로가 안될 수가 있거든. 여기 내용을 보면 귀족 출신의 고씨라던가 아니면 야유라북의 거론에 의해서 옛 국가를 잃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개념완성 교재에 나와 있는 발에 대한 설명 보면 지배층 고구려인이었고 대주원 고구려이인이었고 이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떠올리면 쉽게 발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피상적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동아시아사의 내용을 조각조각해서 단순 암기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만한 문항이었습니다. 특히나 뭐 여진과 관련된 분쟁의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살짝 낚시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나오게 됐지만 여러분들이 사료 해석할 때 이걸까 저걸까 흔들리지 않으려면 중심심재 개념에 대한 내용이 딱 잡혀 있어야 돼. 개념에 대한 내용이 딱 잡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는 개념 완성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하게 소화가 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반대로 말하면 개념 완성 강의가 충분히 소화가 되어 있으면 쉽게 풀수 있다. 자, 5번 문항 에스파냐랑 관련해서 사례 해석형 문항이었는데 마닐라 건설과 관련된 내용 나와 있죠. 개념 완성 강의에서 마닐라 건설과 관련된 내용 정답이 관련 무역인데 관련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요거 아주 좋은 문항이에요. 왜 좋은 문항이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입에 침이 닳도록 얘기를 하는 게 키워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례 해석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청왕조랑 관련된 건데 사례 해석이 정말 좋은 문항으로 출제가 됐어요. 앞에서 보면은 역참이다. 그럼 역참 키워드 원나라 몽골 제국. 근데 아래 내려갔더니 오랍쇼 뭐가 나왔어? 감압이 나왔어요. 감압 명나라. 명나라랑 원나라가 싸우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게 교육과정상 우리가 역참을 배우는 건 몽골 제국이고 감압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건 명나라지만 지금 사료 해석에서 본질적으로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외에 본질적으로 사료 해석을 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는 거죠. 자. 근래 투항하여 번왕이 된세 명의 사람들이 각각 관할하던 왕도가 아직 철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역참이랑 감압은 그냥 키워드로 낚시로 평가해서 뿌려놓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왜? 우리가 아주 본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미치지 우리 왕조를 딱 결정적 근거로 잡을 수 있는 내용은 뭐기 때문에 투항하여 번왕이 된세 명의 사람들이니까. 자, 청왕조랑 관련해서 오삼계 경정 중 상지신이 다스리고 있던 3번의 지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떠올리면 청왕조라고 하는 걸 떠올리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문항을 왜 좋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역참이라고 하는 것만 보고서 풀었던 친구들은 1번 이분 바투타가 중국 각지를 여행하였다. 원나라 몽골 제국과 관련된 선택지가 이거를 골랐을 거라고. 감압과 관련해서 감압 키워드 명나라니까 명나라로 생각했던 친구들은 또 마찬가지로 3번을 정답지로 고를 수가 있었어요. 정답은 4번이었죠. 청왕조랑 관련해서 본질적인 사료 해석을 깔끔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문항이었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연표 해석형 문항이었고요. 연표 특강을 활용하시면 돼요. 10번 명왕조랑 관련해서 이것도 중요하지. 자, 사료 해석인데
베트남을 20여 년간 지배해서 큰 피해를 입혔대. 그런데 가왕조랑 베트남은 조공지폰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가왕조가 중국 왕조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중국 왕조 중에서 베트남 장악했던 시기 선생님이 뭐에서 얘기해서 기본 개념 완성 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각국사에서 영락제 시기에 대월 정복하고 탕농 함락하고 일시적으로 정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떠올리셨으면 이 내용을 충분하게 복습을 했으면 쉽게 풀었을 문항이었고 많은 친구들은 이거를 뭐 복습을 아직 안 됐던 친구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에서 문항이 새롭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심 심지를 잡아야 되는 기본 개념 완성 강의와 연표특강의 강의에서 적용을 하면 풀수 있는 문항들이 중점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5번 문항 1890년 정세랑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연표특강의 내용을 활용해 보셨어야 됐어요. 제국의회라던가 아니면 중의원 선거랑 관련된 1890년의 정세 관련된 연표의 흐름들을 파악을 하셔야지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연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다른 사회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내가 넘사벽으로 느껴지는 어떤 능력을 요할지 모르지만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는 어려운 문항이 연표 문항이야. 그런데 연표 문항은 뭐 하면 돼요? 그 연표를 외우기만 하면 정말 어떤 문제보다도 더 쉽게 풀수 있는 게 연표 문항입니다. 16번 문항, 1931년 정세를 물어봤어요. 사스마와 조슈 두 파벌이 천황을 내세워 막부의 통치권을 횡령하고 정부를 수립한 지 63년이 지났다. 동아시아사 세계사에서 물어보는 연표 문항에서 수학적 사고는 더 쌤뺄쌤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메이지 유신 1868년에 일어났고 그 이후로부터 63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만주사변이 있었던 정세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주사변과 관련된 연표, 그리고 정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국제연맹 탈퇴랑 관련된 내용들도 연표특강에서 다뤘던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소화면을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17번 문항, 요 문항 어렵게 느꼈던 친구들 있죠? 사료해석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사료해석을 잘하려면 개념을 잘 공부를 하면 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좀더 많이 연습해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당연히 필수 커리큘럼 중에 문제풀이에서 사료 해석만 따로 주구장창 연습을 하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항상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강조를 했던 게 메이전법과 평화헌법을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메이전법은 주권이 천황에 있지만 평화헌법은 주권이 실제 시민들에게 이 일본의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주권재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포인트에서 사료해석이 출제가 됐습니다. 19번 문항, 1920년대 정세랑 관련된 내용으로 연표해석형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공합작 성립 이듬해라고 하는 표현이나 북벌군의 베이징 점령 및 중국 통일 이듬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표에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바운더리를 잡아야지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까다롭게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제공했던 모든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잘 소화하면 풀수 있게끔 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됐고요. 평가원 문항답게 굉장히 좋은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필수 커리큘럼의 내용을 잘 소화하는 데만 집중을 하시면 무난하게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1등급을 넘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랑 더 자세한 해설 강의, 완전 자세하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지가 어디가 나왔는지는 해설 강의 통해서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